안녕하세요. 미스터 슈샤인 앤드류 정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장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서두에 좀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 있는 다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직은 저희 잔태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태는 이 잔태를 어쨌든 시장에 소개하게 된 것도 근 1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잔태는 사실 시작이 조그마한 신발, 액세서리, 보통 일반적인 신발에 나만의 그 마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신발이 그냥 디자인된 신발을 사서 신었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엠블렘이라든지 뭐 디자인이 됐든지 뭐 장식이 됐든지 이런 걸 좀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일단 그 컨셉이 맞다면 저희는 다양하게 만들어야만 했고 다양한 카테고리와 디자인, 색상, 베리에이션까지 다 해서 근 600종을 생산해서 디자인 개발해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페이스업 골드라는 상품, 실버, 크롬이라는 상품, 이 상품을 아주 주도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도 아시고 계시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제가 나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바로 느끼는 부분. 어디든 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물어보고 이런 게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정리하자면 잔태는 신발에다가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해 주자 라고 해서 신발 액세서리를 만들었습니다. 액세서리. 근데 신발 액세서리 이러면 신발을 생산해 주는 공정에 부착하는 것도 신발 액세서리거든요. 그래서 그와 차별화되게 표현을 하고자 신발 스타일링 액세서리 또는 신발 튜닝 액세서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신발 튜닝 액세서리, 스타일링 액세서리를 오래도록 저희가 시장에 소개를 해왔고 그런 상품들 중에 페이스업을 주로 주도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튜닝하는, 스타일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 모습들은 즉 신발이 어떻게 변해지는가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일반 신발, 여기 다시 여성 워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부츠라고 하기도 그런데, 자, 이 여성 워커라고 할까요? 신발이 있습니다. 지금 딱 신기 좋습니다. 지금 신발은. 이 신발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뭐 옆에다가 요즘에 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그림도 넣고 글씨도 넣고 다양하게 표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커스텀 하시는 분 또는 뭐 임의대로 본인들이 표현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커스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될 수 있으나 이 액세서리를 신발의 전면부에 달아서 표현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 저는 가장 좀 싫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끈이에요. 신발이 이쁜데 끈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끈이 좀 뭐라 그럴까, 어수선해 보인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저희 페이스업으로 커버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또 다른 멋을 보여드립니다. 같은 신발이지만 다른 신발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요 전면부에 각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문구, 이름, 전화번호, 주소라든지 이런 각인 서비스를 해서 착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크롬 두 개 크롬에다가 골드를 하나 포인트로 넣었어요. 이 포인트로 넣은 골드를 착용해 볼까 합니다. 지금 4개, 이 패키지는 페이스업이라는 상품의 패키지는 이 한 팩에 5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5피스가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좀 이따가 이 팩을 언팩, 그러니까 패키 언패킹 하면 5개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골드를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이 골드 하나가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지금 가운데 있는 걸 맨 하단 부분에 골드를 놓고, 원래는 이 신발 부분에 보면 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5개고 보통의 경우는 밑에서 맨 밑단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요 위에 단부터, 바로 위에 단부터 시작해서 5개를 장착을 해볼까 합니다. 맨 밑단에는 골드를 넣고 그 위에 주르륵 실버, 크롬으로 장식을 해보려고 하고요. 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뭐 또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장식이지만 어쨌든 이 끈 부분에 묶어 들어가서 딱 고정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보통 운동화 끈이라든지 끈을 묶는 중간에 이 페이스업 하나를 걸어 주시면 장착이 되고요. 당겨 주시면 내 발에 맞춰서 됩니다. 원래는 신발, 내 발을 넣은 상태에서 장식을 해줘야 되지만,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발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성을 붙이니까 여성분이 신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 사이즈, 즉 끈이 묶여 들어가는 사이즈는 정확하게 발목 정도가 유난히 굵든지 유난히 얇으신 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신발의 볼에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이만큼 착용되는 만큼만 해주시면 신고 벗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지금 이런 발목형 이 워커 같은 경우는 지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업을 장착한 후에도 쉽게 신고 벗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긴 얘기하지 않고 바로 장착하는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이 장착하는 모습은 어떻게 묶는가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장착하는가를 보여드리고, 비포 애프터, 즉 장착이 안 돼 있는 모습과 장착이 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으실 수도 있으시지만 저희 잔테 페이스업을 장착해서 좀 더 다른 느낌의 신발로 신으실 수 있으시며, 이곳에다가 원하시는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인해가지고 각인해드리는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식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팩이 바로 크롬하고 골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 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피스로 나눠집니다. 이렇게요. 이 골드를 밑에다가 할 겁니다. 이렇게 골드를 포인트로 아랫부분에. 자, 일단 신발을 보시면 신발 끈을 혹시 이렇게 묶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 이렇게 묶어져 있는 신발끈이라면 바로 저희 것을 다 풀르지 않고 신발끈을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플랫하게 되어 있습니다. 끈이 들어가는 부분이. 즉 운동화 끈 같은 플랫한 끈에 하시면 가장 적합한데, 예전에는 이게 통끈이었어요. 이런 신발 대부분이 가죽 통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뻣뻣해 가지고 끈이 잘 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소프트한 라운드 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끈들은 사실 저희 걸 장착하기도 수월하고요. 원래는 이 끈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윗부분이 이렇게 남게 되죠. 5개 되니까. 제가 일부러 오늘은 요 정도에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요 정도 선에서 일부러 이 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요 상태부터 장식을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끈을 다 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풀어주신 상태에서 느슨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끈을. 자, 여기서부터 묶을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페이스업을 구매하셔서 신고 계신 신발, 가지고 계신 신발에 장착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제가 장착한 신발이 예뻐 보이고 이뻐 보이고 독특해 보이고 신고 싶으시다면 신발 자체를 구매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아이바가 있습니다. 이 아이바. 이쪽으로 끈을 밀어 넣어주세요. 원래는 요 밑에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좀 다르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래부터 해보도록, 두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 원고리가 생기죠. 여기다가 아이바를 살짝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리가 생기면 넣어 주시면 돼요. 원 생기면.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당겨 주시면 되는데, 양쪽으로 당겨 주셨을 때 이 위에 끈을 순차적으로 당겨 주실 때 고정하는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도록요. 두 번째, 는 이쪽에다가 묶어 넣습니다. 자, 넣으셨잖아요. 이 아랫부분을 이 아래에 튀어나와 있는 데다가 이걸 겁니다. 그러고 양쪽으로 당겨주세요. 양쪽으로. 그러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끈을 고정시켜 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세 번째 동일한 모습입니다. 한번 하시고 나셔서 동일한 동작만 해주시면 돼요. 동일한 방식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탑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 넣어 주시고, 양옆으로 충분히 당기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설포를 고정하는 부분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여기에다가 다 하신 후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보면 대부분 이런 안경 닦는 것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걸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이런 느낌의 신발이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신고 싶으신 느낌의 신발 장식이 되었나요? 단지 이 전면부에 신발의 전면부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해서 페이스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발의 얼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업이라는 상품이고요. 이렇게 페이스업을 장식해 줌으로써 신발이 달라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본인의 이름이나 메시지나 I love you, 뭐 기념일 이런 걸 각인해 달라고 하시면 각인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 두 번째 신발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남은 한쪽의 신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모르니까 신발끈을 다 푸른 상태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다른 신발, 다른 영상에서 다 풀러 놓은 상태에서 뭐 장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볍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끈을 느슨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여 있는 끈의 경우는 그냥 느슨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셨듯이 위에서 아래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그냥 끈만 느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끈은 그 상태로 놓아 있는 상태에서, 자, 요게 두 번째 끈입니다. 골드. 원래 여기부터 시작하면 센터가에 맞는데 두 번째는 센터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으로 센터를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당기는 힘에 따라서 센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잘 잡아 주셔야 되고, 보셨을 때 센터가 잡혔나요? 자, 두 번째. 이 가운데 거는 이유가 센터에 바로 센터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끈을 묶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느껴지시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장착하는데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장착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자, 장착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경 닦는 걸로 살짝 닦아주시고, 자, 은빛 신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신발을 신어 보시면 밖에서 어떤 느낌이 있으실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이 신발은 보시면은 35 사이즈입니다. 여성 35 사이즈. 아웃솔 자체의 느낌이 천연 고무 소재이네요.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좀 눌러지는 느낌. 그리고 블랙톤 아웃솔이 좀 높게 올라와 있어서 요만큼 한 8mm 정도 높게 올라와 있어서 블랙이 화이트를 좀 더 부각시켜 주는 느낌이고요. 힐의 높이가 대략적으로 약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8cm 정도 되는 힐이 좀 키가 커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의 경우는 신발이 여기 가피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아웃솔을 좀 더 올려줬고, 그 다음에 한 1cm 정도를 더 아웃솔을 확 높여줌으로써 키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보시면 라인이 굉장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신으시면 굉장히 키도 커 보이고 스타일리시해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잔테 슈즈, 네, 여성화 올 가을 지금 준비하시면 되게 스타일리시한 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튜닝하는 미스터 슈샤인 앤드류 정을 만나셨고요. 오늘은 심플하지만 여성화, 지금 최근에는 여성화 위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초창기부터는 사실 남성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왔었고요. 남성분들 위주의 신발, 남성화를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여성화도 해달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여성화 물론 여름에 신으시는 여성분들은 여름에 사실 여성분들은 초이스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샌들도 마찬가지고 플립플랍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신발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 위주로 저희가 초창기에는 진행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의 이런 부츠, 특히 오늘 흰색 부츠를 작업을 했지만, 장착을 했지만, 전에는 사실 이런 흰색 부츠 보기가 워커라든지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가을 겨울에 나오는 톤들이 무난한 블랙이나 브라운이었죠. 그런데 저희는 뭐 그런 신발을 보다 보니까 너무 어둡다, 그리고 너무 심플하고 모두 다 그런 동일한 스타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잔테를 얹어보자. 그래서 페이스업이라든지 메탈 레이스라든지 다양한 그 장식들을 저희가 했었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컬러풀한 신발들, 화이트뿐만 아니라 이런 그 퍼플 같은, 그리고 심지어 브라운, 그린 막 이런 신발들도, 부츠들도 또는 워커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도 저희 잔테를 장착하시면 굉장히 돋보이는 신발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자, 오늘 이 신발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아닙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잔테 슈즈 구독도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전세계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을 신으실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주세요. 미스터 슈샤인 앤드류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